네. 왕토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배상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차 보상에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환생의 불꽃의 10%를 보상을 합니다. 게임 내 경제, 유지를 위해서라는 이유인데요. 굉장히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차 보상에서는 이번에 환생의 불꽃 100% 보상과 더불어 아주 신규 유저 스타터 팩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게임 내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이 보상에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피해는 기존 유저들이 받는데 정작 보상은 신규 유저들이 타간다. 두 번째는 피케인이라고 불리는 아케인 쉐이드 무기를 아주 그냥 모두에게 뿌리면서 게임 내 경제가 아주 박살이 났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이나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되게 많은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게임을 신경 쓰지 않고 당장에 급한 불부터 끄겠다라고 느껴져요. 첫 번째 답변은. First Blood. 확률형 아이템을 논할 때 큐브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소위 보보보, 드드드라고 하는 최고 사양 옵션 중 하나가 애초부터 등장하지 않게 설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초기에 이를 공지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원기 디렉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확률 공개를 하였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저희가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님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과거 관행이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다. 이제 문화가 변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멘트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요거를 우리가 기존 유저들이 알 방법이 없었고요. 그것도 유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 중 하나를 막아놨다는 거는 이거는 사기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은 이러한 행태를 777 없는 슬롯 머신을 운영해 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최고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게 설계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현금으로 팔아온 거는 사기라는 의견,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더블 킬. 구체적으로 뭐 사냥 컨텐츠, 스토리 컨텐츠, 이벤트 컨텐츠가 전부 재투자 때문에 부실하다, 이렇게 유저들이 느껴요. 디렉터님, 메이플에서 유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핵심 컨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사냥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반은 맞으셨고요, 반은 틀리셨습니다. 메이플의 핵심 컨텐츠는 그냥 단순히 사냥이 아니고요. 사냥하면서 유튜브 보기, 사냥하면서 넷플릭스 보기, 사냥하면서 드라마 보기예요. 그냥 단순히 사냥이 아닙니다. 메이플은 사실상 이 컨텐츠를 외부 기업에 기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트리플 킬. 사냥뿐만 아니라 이 게임 컨텐츠도 재투자를 너무 안 하시니까 엉망인 경우가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작년에 번돈한 5천억 될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영화 부산행의 제작비가 86억 원입니다. 한 적어도 5, 60번은 제작될 만한 수익을 거두셨어요. 엔드게임의 제작비가 대충 4,100억 원입니다. 과연 메이플 스토리의 연간 핵심 컨텐츠의 스토리가 엔드게임 한편 이상, 부산행 5, 60편 이상의 감동을 줬는지, 검은 마법사와 최후의 결전을 마치고 팬텀과 오르카가 나눈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유저분들이 강원기 디렉터님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으실 것 같아요. 화면에 이 대화를 한번 읽어주시죠. 잘해줬어. 뭐? 내 녀석을 용서하는 건 아니야. 다만 시끄러. 돌아다니면서 문제나 일으키지 마. 하? 오르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멍청이, 도둑놈, 기생오라비. 뭐? 이 악녀가. 예, 다소 무례할 수 있는 요구였는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뭐? 이 악녀가. 이 게임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감정을 가지신 상황에서 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거는 저도 물론 동감을 합니다만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만 지양해 주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컨텐츠는 내용 구성 자체도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연출은 더 처참합니다. 이거 화면 띄워주시죠. 해당 스토리는 18년도에 연간 핵심 이벤트로 최초 공개됐던 세르니움의 스토리 연출입니다. 첫 번째 씬 보시죠. 왼쪽입니다. 골격 씬 자체가 허접한 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앞뒤 개념은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병사가 NPC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요. 이런 것들이 참 유저가 보기에 5천억짜리 게임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두 번째 신은 사실 더 처참하죠. 성벽 폭파 신인데요. 심지가 타들어가면 최소한 줄은 같이 짧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천억 매출의 게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토리 연출 부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가 그때 시간에 허덕이다가 네, 저런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웃은 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재투자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 섹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일관됩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만큼 게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투자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지갑을 여는 건 메이플이라는 게임에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 돈을 쓴 만큼 더 재미있게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메이플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유저들이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